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조금만 작은 관심 가지고도 모터사이클의 수명이라든가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굿데이유투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이 연료 탱크를 항상 채우고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젝션 바이크에는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연료 펌프는 그 연료 탱크 안에 있고 항상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더들 중에서 어떠한 몇몇 분들은 그 새로운 연료를 주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연료를 거의 모두 다 소진을 하고 연료를 싹다 비운 상태에서 다시 연료를 주유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죠. 전기 모터는 회전을 합니다. 우리 미니카를 가지고 놀아보셨던 분께서는 아시겠죠. 그 작은 미니카 3.5V 돌아가는 그 전기 모터가 잠깐 그 트랙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잡으면 모터가 어떨까요? 뜨겁습니다. 전기 모터는 열에 약합니다. 고온에 냉각되지 않고 고온에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노출이 되고 고온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전기 모터의 수명과 성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많이 노출될수록 그 말인즉슨 연료가 낮은 상태에서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전기 모터의 수명과 성능이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죠. 다만 이거는 신차 출고하고 1, 2년 안쪽에서는 대부분 발생하진 않습니다. 보통 출고 후 4년, 5년 차쯤에서부터 연료 계통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출력 저하나 시동 지연, 시동 꺼짐 뭐 이러한 부분에서 점검을 하다가 우연하게 결국 진단 내용이 연료 모터의 불량이다, 연료 압 조절기 쪽의 불량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수리가 진행이 보통은 됩니다. 다만 출고하고 1, 2년 안쪽의 바이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모터사이클 중에서도 저배기량 카브레터 모델인 경우에는 인젝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 펌프 없습니다. 다만 고배기량의 카브레터 모델인 경우에는 카브레터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 전기 연료 펌프가 장착되어 있는 기종들도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미라주 250 초기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수 있겠죠. 뭐 그런 몇몇 기종들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벤리 110 스쿠터에도 인젝션이기 때문에 연료 펌프가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차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바이크들은 인젝션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을 불문하고 인젝션 바이크들은 다 연료 펌프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연료 펌프가 장착된 모터사이클은 주기적인 냉각을 위해서 연료에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냉각이 되지를 못하면 수명과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연료를 특정 수준 이하로 주입된 양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일일이 다 고려할 필요는 없죠. 당장 쉽게 고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바이크 관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료 탱크 내부에 있는 연료로 모터를 냉각시키고 유지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바이크들은 연료 탱크가 스틸 재질, 쇠로 되어 있죠. 쇠로 된 금속 재질의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장착한 몇몇 예외적인 기종들도 있지만 대부분 금속 쇠 재질로 된 메탈 탱크를 사용합니다. 이 메탈 탱크는 내부에 도색이 되어 있고 방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점 사용하면서 그 칠이 벗겨지거나 코팅이 벗겨지면서 부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식을 최대한 늦게 지연시키거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터사이클을 세워둘 때 항상 연료를 가득 주유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왜? 항상 기름이 차 있으니까 공기에 노출이 안 되니 녹이 쓸 일이 없겠죠. 특히나 모터사이클을 겨울에 봉인을 하죠. 더 추우니까 보통 모터사이클을 따뜻한 봄이 오기 전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운행을 안 하고요. 그런 경우에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탱크 안이 가득 차 있다면 결로 현상으로 발생하는 수분의 그런 발생을 억제를 할 수가 있지만 연료 탱크 내부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결로 현상 발생이 쉽고 그 내부에 발생된 수분, 응집된 그런 물은 연료 탱크 내부에 차게 되고 그 연료 탱크 내부에 차 있는 물들은 점차적으로 연료 탱크 내부를 부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이면서 연료 라인 내부에 수분이 들어옴으로써 인젝터와 연료 펌프의 부식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그 화면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료 탱크 부식이 야기되었고 그 부식에 엄청난 녹들과 그런 수분들로 인해서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났고 그 오염된 연료들이 인젝터 라인까지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인젝터도 교환, 연료 펌프도 교환, 결국 연료 탱크까지도 교환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출고하고 1, 2년 안쪽인 바이크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출고한 지 10년 정도가 경과된 정말 관리가 엉망으로 된 바이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연료 펌프, 연료 탱크, 인젝터,
이 부속들은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속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연료 탱크는 2017년식 R1 기준으로 따지면 약 140만원 정도가 되고요. 세금 별도입니다. 그리고 연료 펌프 같은 경우에 대략 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세금이 별도고요. 연료 펌프 같은 경우에 순정으로는 그 안에 연료 모터 자체만으로는 공급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자동차에 순정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순정 부속을 개조를 해서 연료 펌프 모터를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료 펌프 모터만 죽은 게 아니고 부식으로 인해서 그 연료 개통 라인이 초토화가 된 경우에는 부식 부유물들이 연료 라인도 싹 막았기 때문에 연료 압력 조절기에도 문제가 반드시 생겼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모터 부분만의 교환이 아닌 연료 펌프 전체의 교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관리를 처음에는 괜찮습니다만 그 나중에 중고를 오래된 바이크를 이제 가지게 돼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원치 않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장 신차를 구입해서 짧게 운행을 하고 되팔거나 이제 처분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모터사이클 관리라는 게 뭐 세차 깨끗이 닦고 뭐 소모품 자주 갈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조금만 작은 관심 가지고도 모터사이클의 수명이라든가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